러시아 사란스크의 10살짜리 소녀 나타샤 뎀키나. 뎀키나는 1997년 맹장 수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뎀키나에게 생긴 놀라운 능력. 저 엄마 몸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맹장 수술만 하고 왔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몸속에 장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하지만 지금 그 반응처럼 처음엔 엄마도 딸아이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웃 남성의 장에서 뭔가를 발견한 뎀키나. 아저씨 장에 뭔가 주먹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양 아니야 종양?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남성의 장에서 종양이 발견되고. 아,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에겐 암이 아니라 작은 물집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병원에서 암으로 오진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우와. 이후 지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서 뎀키나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뎀키나의 명성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퍼졌고요. 말이 되나? 수많은 전문가와 방송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영국 대중일간지에서 뎀키나의 투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녀를 초청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뎀키나는 브라이오니 워든 기자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는데요. 척추 아래쪽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뼈하고 무릎에 뭔가 좀 박혀 있네요. 워든 기자는 실제로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네 개의 척추 골절과 신경 손상 그리고 무릎 아래 뼈와 두 종아리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보인다는 얘기야? 검증 다 된 거 아니야 지금? 네. 이후 뎀키나는요 모스크바 진단센터 TSSD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스터리입니다. 모스크바 진단센터가 사정상 문을 닫은 이후로 그녀는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 당시 뎀키나의 가족들이 숨기려 했던 뎀키나의 능력이 공공재산이 됐고 기자들은 우리를 조롱했다! 라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요. 사람들은 뎀키나가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 포르미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 어느 날 부모님과 치과를 찾은 10살짜리 소년 베네딕토 스피노. 이 소년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만화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장난했지? 아 아니에요. 저 그냥 보기만 했어요. 어? 뭐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죠? 베네딕토가 읽던 만화책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랐던 겁니다. 소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베네딕토가 시무룩한 채 테이블을 쳐다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지에서 연기가 나더니 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진짜 3주를 아무것도 안 하더니 오늘 다 터뜨리는구나. 야, 넌 아까 살펴보더니 뭐 한 거야? 나 이거 들고 갈래. 자, 이후에 베네디토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촌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베네딕토가 쳐다보자마자 녹아버리거나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침대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기까지 제어할 수 없는 발화 능력에 스스로 공포감에 휩싸인 베네딕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 인체 자연 발화를 연구한 영국의 생물학자 브라이언 포드 교수에 따르면요. 일명 심지 효과를 원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작은 물씨가 피부를 태우기 시작해 몸의 지방과 만나면 이 지방이 연료가 돼서 마치 촛불이 타는 듯 계속 타들어간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베네딕토는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물을 태우는 능력이니 또 다른 초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현재까지도 베네딕토의 자연 발화 능력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이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히 늙지도 또 죽지도 않는 한 남자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유대계 포르투갈인으로 알려진 생 제르맹 백작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의 신출 귀물 사연은 이렇습니다. 죽은 지 1년 뒤인 1785년에 프리메이슨 프랑스 지부에서 생제르맹 백작이 대표로 선출돼 활동을 했고요. 생제르맹 백작이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인 1787년에는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 앞에도 나타납니다. 모든 질서를 뒤집을 만한 대음모가 도사리고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경고한 뒤 호련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16세는 사형을 당하게 되죠. 늘 40대 중반의 얼굴을 하고 더 이상 늙지도 죽지도 않는 정말 불로불사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생제르맹 백작.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에 따르면 생제르맹 백작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모든 진실을 아는 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단지 불사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까요? 영혼이 옮겨붙는 현상인 빙의, 곡성, 검은 사제들, 엑소시스트 이렇게 대흥행을 거둔 이 영화들의 공통점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 빙의 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자, 지난 2월 1일 캄보디아 한 영화 세트장 이곳에서는 공포 영화 룸 스피릿 룸이 한창 촬영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주연 여배우와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촬영을 위해 서로 호흡을 맞추던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면 죄송합니다. 엔지. 뭐 촬영장에서 대사 틀린 일이야 종종 있는 일이니까 제작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자, 무엇인가에 홀린 듯 다짜고짜 옆에 있던 철사를 잡은 채 상대 배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한순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촬영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아니 뭐예요 갑자기? 지금 방금 지나간 그 목에 자국 난 게 저게 철사 자국인 거죠? 자, 저렇게 이제 난동을 부린 거죠. 자,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일. 자, 이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영화 관계자 콤 소케이티트는 자신의 얼굴 책 계정에 공포 영화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사건이 벌어진 후인가 봐요. 그래,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제작진들이 저 한 배우를 진정시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다. 왜냐면 목을 조르는 영상을 얼굴 책에 올렸으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영화 띄워보려고. 근데 이거는 일이 다 터지고 나서 급하게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제서야 전화기 끊은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영상은 현재 1700만 아니 이거 누가 바로 찾아준다. 감독님이 찬 거예요? 아, 놀라지 마. 저예요. 아니 저게 왜 빠졌어? 나오기만 해봐. 말레이시아 서남부의 도시 두리안 텅갈에 사는 23살의 평범한 여성 시티 수하나. 어느 날 왼쪽 발가락 발톱이 빠질 것처럼 아프더니 몸에서 열까지 펄펄 끓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녀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놀랍게도 아팠던 왼발 근처에 크리스털같이 투명한 구슬들이 놓여있던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돼. 헐. 그녀의 어머니는 왼쪽 발가락에 발톱이 살짝 들렸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굴러나오는 걸 봤어요. 지금 발가락에서 보석이 나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날 네. 끼워놓은 거 아닙니까?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왔다는 건데 믿으면 안 그리고 이 현상은 무려 수개월간 지속됐습니다. 헐. 그 구슬들은 투명한 것부터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색도 또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오자 결국 시티 수아나와 어머니는 2007년 1월 모 병원의 외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왼쪽 발에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도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요. 한편 말레이시아 국립의과대학 존 폴 교수의 소견으로는 관절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풍일 경우에는 염증이 구슬 형태가 아닌
보통은 흰 고름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통풍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거죠. 아니 그러면 뭐 통풍도 아니고 이 구슬의 정체 그 뭐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 현미경 같은 걸로 좀 분석은 했어요? 이 여자분의 상태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결국 병원에서 받은 검사로는 CT 수하나의 증세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긴 불가능했고요. 또 그녀의 발에서 나온 구슬 성분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에? 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껴놓은 게 아닌 거죠. 인위적으로 껴놨으면 그 성분이 뭔지 왜 모르겠어요. 아, 인체 DNA도 없다? 그럼. 신기하다. 전혀 성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보석 발가락의 소유자. 그녀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911년 러시아 불교 신앙의 수장으로 등극한 다쉬 도르초 이티겔로프 승려.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동료 승려들과 신도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그는 19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최초의 불교 사원을 열고 종교계와 의학계에 큰 기여를 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다친 무장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덕망이 있는 분이네. 그런데 1927년의 어느 날 그는 76세에 가부좌를 튼 채 입적하고 마는데요. 그가 눈을 감기 전 동료 승려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내 무덤을 파보면 내 말의 뜻을 잘 알게 되겠죠. 본인의 무덤을 파보라고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가부좌를 튼 승려의 시신을 그대로 관에 넣은 뒤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75년이 지난 2002년 유언을 잊지 않은 제자들은 승려의 시신이 담긴 관을 꺼내 올려 천천히 열었는데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5년 전 승려가 눈을 감은 모습 그대로 마치 미이라가 된 듯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던 것이죠. 어머.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미이라 처리를 하면 부패하지 않고 저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저 미이라 처리를 했냐 안 했느냐인 거죠. 놀라운 점은요, 이 시신에는 미라 보존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 시신을 부검한 과학자와 병리학자들의 공식 발표문에는 시신이 36시간 전 사망한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앞서서 네. 저분이 불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하셨고. 네네네. 그럼 36시간 전에 꺼냈으면 살아있으셨을까? 우리가 36시간 늦은 거 아닌가? 그럼 관에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럼? 75시는 버티시다가 36시간 늦는 바람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건 새로운 학설인데요, 예. 특정한 온도나 습도 하에서는 시신이 오래 보존될 수도 있긴 한데 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뭐 그게 본인이 원한다고 죽은 다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연이 이제 연결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불가사의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시신은 현재 울란우데의 이볼긴 사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원은 2002년에 그 시신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이 찾는 성지가 됐습니다.